두번 읽고 나니까 로마서가 머릿속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이게 머릿속에서. 시험을 보는데, 딴 사람들은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문제를 딱 읽고 혼자 책을 넘기는 거예요. 혼자 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책 보고 시험 보는데 누가 틀리겠어요? 갖고 100점 맞아버렸어요. 영어도 문제를 딱 읽고 혼자 책을 넘기는 거예요. 보고 쓰고 100점. 국사도 100점, 다 100점인데 문제는 수학 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를 읽고 아무리 책을 넘겨도 이게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 수학은 응용해서 내잖아요. 계속 책만 넘기다가 빵점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다른 과목이 좋아서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도 이번에 다 서울대학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갈 애가 없는 모양이구만. 아멘이 적은 것이 갈 애가 없는 모양이야. 네.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손주 때라도 보내시기를 바래요. 네. 이제 손주 때는 좀 희망을 걸어보는만. 네, 손주 때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졸업할 때 전 의사 그 수석 졸업했고요. 전국 의사고시 1등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때가 뭐해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이 지금 미국을 이민 가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좋아졌습니다.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내리면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내려가지고 어디로 간대요? 나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자기를 인도해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예, 어떻게 할 길이 없네, 할 길이. 이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얘기하는데 여관에만 들어가서 자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대합실에서 자면서 공원 벤치에서 자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암담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부르는 찬송이 그저 딱 하나 있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큰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는데 연봉 40만 불씩 주는데 취직을 시켜준대요. 그러면 1200원 곱하기 40만 불 그러면 얼마죠? 이 계산이 늦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장사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면 골치 아파요. 아니 곱해봐. 1200원 곱하기 40만 불 그러면 얼마요? 네? 아니 4억 8천이잖아. 그냥 곱하면 나오잖아. 48, 28, 58, 28, 4억 8천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1년에 4억 8천을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조금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이 연봉이 한 3천만 원 이쪽 저쪽 되는데 4억 8천을 한 해 벌으니까 16년 버는 걸 한 해 보니까 많이 버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병원에 취직을 딱 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월급은 많이 받아서 좋은데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없더래. 새벽 예배를.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같은 거 하나 새벽에 나가 앉아있으면 뭐하고 안 앉아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저 하나 빠지더라도 봐주시면 그 대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That's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넌 어떻게 나도 못한 생각을 하냐. 그렇지 않아도 선교사들 돈 없어서 고생하는데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돕거라 하지 아니하시고 종수야 나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돕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한 시간씩 새벽마다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 그 말 한마디에 4억 8천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간증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염없이. 어쩌면 권사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사례비 4억 8천 주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그냥 가겠어. 그걸 몰라고 미리 기도해.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미 와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쩌면 그렇게 권사가 믿음이 좋냐.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막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 때문에 4억 8천을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포기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뭐냐? 여러분이 새벽 예배하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에? 잠은 저녁에 자. 저녁에. 그래서 새벽 예배 때문에 4억 8천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겠어요? 그 뒤로 또 간증을 들었는데 세상에 병원을 하는데요. 암 환자, 그 암 전문이거든요. 암 환자를 3천 명을 붙여줬대. 여러분 암 환자는 이틀 약 처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약 다 먹는 게 암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3천 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긁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예수 잘 믿어 손해본 사람이 있더냐 말이에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 손해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딴 교회는 이렇게 하면 그냥 찬송이 바로 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헌지 아시겠죠, 지금.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을 계속 부르면 불이 붙어야 돼.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쁜 세월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 막 불이 팍팍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되고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던지 난 사용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던지 난 사용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의 사람을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일 새벽에 그대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봐야 이틀이고 이번 집이 다 해봐야 7번이에요. 참여한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번 집회 너무 중요한 집회니까 우리 시간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 봅시다.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가르쳐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원리가 끼리끼리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끼리끼리.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고양이하고 쥐가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쥐가 고양이하고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기야 있지. 간땡이 부은 쥐는 같이 못 놀겠어. 같이 놀자. 그냥 놀다가 보면 노는 건 같이 노는데 고양이가 시장 한번 먹어버리겠죠. 네? 참새가 독수리하고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아, 왜 못 놀겠어? 간땡이 부은 참새는 그냥 같이 놀자고 놀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놀다 보면 이제 배고프면 그냥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깐은 놀 수 있어도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잘 가져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네. 여기다가 딱 두세요. 여기다가. 네. 수고하셨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여 주께서 내게 뭐에 뭐를?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온다. 시작.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온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없으면 복이 와도 그냥 지나가면 돼. 복이 복을 땡긴단 말이에요. 이 복이 복을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은혜 후에 은혜러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어야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네. 에, 사무엘은 애기였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그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가정과 본인과 나라까지 다 망해먹었어. 사무엘은 그 어린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본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버렸어. 아, 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봐. 오늘 굉장히 중요해. 내가 은혜가 있어야 뭐가 온다?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오늘 안 온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안 온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도 안 해. 우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원리가 똑같단 말이죠. 빈익빈, 부익부, 끼리끼리, 유유상종 다 같은 말. 같은 말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것만 달라붙는 줄 아세요?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돕는 있어야 또 돕는 이와.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것도 달랍더라니.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엎친데 덮친다. 엎쳐서 코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 깨졌대. 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은 또 시험이 들어. 이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끼리, 좋은 건 좋은 것끼리. 이것이 영적인 원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솔직히 비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비가 와야 돼요. 저 사하라 사막에 비가 와야 돼요. 사막에 비가 계속 오면 사막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되지. 그런데 왜 사막에는 비가 안 오고 안 와도 되는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비가 올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온다는 거예요.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온다. 시작. 땅에 나무가 있어야 하늘에 비도 온다니까. 땅이 나무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하늘에 비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뭐가 되는 데는 자꾸 더 되고요, 안 되는 데는 더 안 돼. 그러니까 선은 선순 안 되고 악은 악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요. 이삭이 40세에 장가 가가지고 60세에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큰 아들 이름이 에서, 작은 아들 이름이 야곱.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 사랑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누구 사랑을 받아야 된다?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인간에게 나눠줬어. 아버지에게는 공의를,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예, 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없이 크면 애들이 사랑만 받고 공의가 없으니까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근데 엄마 없이 아버지만 있으면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애가 기가 죽어요. 그래서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는 죽으면 안 돼.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 공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자식이 나가가지고 맞고 오면요, 울고 맞고 울잖아. 울면 울고 오는 놈을 또 패버려. 왜 병신같이 나가서 맞고 다니냐고.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 무조건 자식이 울면 맞다던 새끼가 우리한테 때려줘! 해가지고 때린 놈을 뭐라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 속에서 자라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공의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 지금 본문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 지금도 뭐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정의 무대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 군인들 위문하는 거예요. 막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와와 이렇게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꼭 그러더라고, 사위자가. 지금 저 휘장 뒤에는 어머니가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애들이 다 울어. 20살, 21살 먹은 애들 다 울어.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놈은. 다 울어. 네, 다 울어.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보고플 때 그러면 정신이 버쩍 나버려. 왜냐? 아빠는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왜? 맨날 혼니니까. 지금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 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복을 받게 되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빼돌린단 말이에요. 자,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두 번 설명하지 않겠어요. 빼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은 지금 성경이 보니까 그게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능히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군데? 야곱인데. 누군 줄 알고?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해.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삭은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진짜로 몰랐느냐는 겁니다.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진짜는 제가 봐도 알았을 것 같아. 왜냐? 첫째,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수십 년 살다 죽습니다. 그 뒤로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무슨 막 한 몇십 명 돼가지고 바글바글해서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구분 못해서 이건 얘기가 되지만 탈락해봐야 형제인데 뭐 그까짓거 구분 못하겠어요. 쿵쿵쿵해서 사뿐사뿐 야곱이지 뭐. 예. 그냥 여러분 애들이 뭐 누구 문 닫고 들어가면 걔가 누군지 확인해야 알아? 그래서 문 닫는 것만 들어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금방 알죠? 예, 세 번째 벌써 목소리가 너 야곱이로구나 그러잖아요. 목소리는 못 바꾸니까 목소리는.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할려 어깨를 딱 껴안는 순간 벌써 사람이 어깨가 에서는 산 타서 쩍 부러졌거든. 야곱은 맨날 파축 쑤어가지고 어깨가 여자 같고 그러니까 딱 앉는 순간 아이고 야곱이고 에서구나 딱 세 번째 예 야곱이구나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양털을 뭐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뭐 감췄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봐. 확인하려고 털을 딱 만지는 순간 아무렴 사람 털하고 염소 털 구분 못하겠냐 말이야.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은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하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 가발은 대번에 표가 나던데 뭘. 촉감이 대번에 표가 나버려요. 촉감이. 예.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산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 집에서 가져온 거야.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여. 양식이여. 산에서 잡은 산짐승이 아니고 집에서 키운 집짐승이란 말이여. 그 다음에 음식 솜씨가 애서 솜씨가 아니고 누구 솜씨여? 부인 솜씨야. 예, 네, 부인 솜씨야. 그 다음에 사람을 딱 껴안으면 사람은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딱 껴안으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벌써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삭이 냄새를 맡으니까 이건 야곱 냄새지, 애서 냄새가 아니야. 예, 네, 더, 여러분 그 냄새가 달라요, 확실히.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아들 머리에다가 코를 대보고 신랑 머리에다 코를 대보세요. 아들 머리에다 코를 대면 머릿속에서 꼬스름한 냄새가 나고요. 신랑 머리에 코를 대면 약간 쉰내 납니다. 맞아요, 들려요. 사람은 그 두개의 냄새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자면 이삭은 그게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 알고 축복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데 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겠다고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냔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냔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냔 말이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면 솔직하게 야곱이 지금 속이고 축복받는 그것을 사실대로 하자면 야곱은 벼락마저 죽어야 되는데 다 아시면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무슨 복받을 사람이요? 아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까? 여러분 한 대로 하자면 여러분은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마저 죽어야 돼요. 솔직히 맞아요? 들려요? 예, 내 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게 죄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보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다 아시면서 축복해 주는 이삭을 보면서 다 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야곱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 같지 않아요?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 다 알면서 목소리도 틀리고 체격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다 틀리면서 그걸 알면서도 축복해 주시는 이삭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고 모르고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뭘 했어요? 어머니가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 만들어서 어머니가 분장시켜주고 저주는 어머니가 대신 받고 그냥 어머니가 다 했어. 야곱은 가서 복만 받으면 돼.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 받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고 전부 할렐루야. 그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야곱의 거짓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더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다 그런 줄 알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각오하면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니 벼락마저 죽어야 될 정말 죄인 같은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 내려주느냐.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해봤어요. 잘 보세요. 에서, 야곱, 롯, 아브라함, 사울, 다윗, 가인, 아벨.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요쪽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가위표를 쳤고요, 요쪽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동그라미를 쳐주더라고 하나님이. 잘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쪽은 가위고 이쪽은 동그라미냐,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을 가만히 우리가 분별을 해봅시다. 여러분, 에서가 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은 뭘 그렇게 잘했어요? 야곱이 뭘 그렇게 잘했냐고. 뭐 그 차이 별거 없어요. 에서나 야곱이나. 그거 가지고 뭘. 야곱 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을 해도 좀 사기꾼 같지 않아? 어? 세상에 형하고 동생하고 바꿔놓는 건 세계적으로 야곱밖에 없어요. 예. 삼촌하고 조카는 나이가 바뀌어도, 예? 그래도 뱃속에 삼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뱃속에 형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네. 왜냐하면 형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때,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예? 이건 대단한, 아무리 좋게 말해도 좀 사기꾼 같지 않아, 좀? 예? 예. 에서가 좀 당한 것 같지 않냐 말이야. 내가 느낄 때. 예. 그런데 왜 하나님 에서는 가위표고, 예? 야곱은? 자, 롯. 롯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가위표고, 아브라함은 뭘 그렇게 잘해서 동그라미. 아브라함 또 이렇게 보면 또 저런 웃기는 게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비교적 잘해요. 아주 훌륭해요. 그건 뭐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됐겠어요? 떠나라면 떠나고 뭐 독자를 바치라면 박치고 뭐. 그런데 이어른이 부인을 데리고 가다가 애굽을 딱 갔는데 바로왕이 사라를 딱 보더니 이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요? 예,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대뜸 눈길이 이상은 에, 여동생입니다. 그랬네. 갖고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무슨 믿음의 조상이 그래. 그런데 난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라 누나가 속썩다가 127살에 죽어요. 세상에나. 사라가 127살에 신랑 때문에 속썩다 죽어. 그때 아브라함 10살 차리니까 137. 그때 이삭은 100살 차이니까 37. 그 죽었어. 내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게. 그래서 이삭이 죽고 나서 3년 있다가 40살에 장가를 가더라고요. 어머니 탈상 3년 있다 하고. 예, 장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140살이 됐죠. 아들 장가 보내고 이 기절 초풍을 누르지 아브라함은 장가를 또 가요. 사라는 죽었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 때문에는 속 썩지 마세요. 그냥 그려려니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철 들고 죽는 게 나, 안 들고 살아있는 게 나? 에? 에.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뭐? 여자가 잘 삐쳐? 아니요. 여자는 잘 삐치면 남자는 삐치기 대장이요. 이걸 누가 알아? 집에서 사는 부인이나 알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럼. 근데 남자 혼자 안 되는 건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아담이 혼자 다니니까 저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안에 여자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남편 때문에는 속 썩지 말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내 말 명심하고 설령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도 속 썩지 말고 그냥 웃어버려. 집사님의 웃어. 우리 신랑 요새 바람 피워. 힘도 좋아. 힘도 좋아. 그냥 웃어버려. 왜냐 생각을 해보셔봐. 그렇지 않아도 바람 피우는 신랑 때문에 속 썩다 죽으면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악자같이 웃고 에어로빅이라도 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왜 또 적어져. 이 소리가 잘 들어보셔봐. 젊은 부부가 15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남편이 속을 좀 새긴 모양이요. 여자가 속 썩다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속 썩다가. 그러니까 이제 염을 해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관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 길어가지고. 그러면 관을 세워야 되는데 또 관을 세워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관을 세워서 운거는 건 없어. 왜 관을 안 세운가 봤더니 꼭 관을 세워버리면 시체가 강시가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뉘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이 시체를 계단으로 운구에 내려오기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렸다 돌렸다 낮췄다 내렸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막 내려오면서 이게 시체가 막 모서리마다 부딪힌 거예요. 쿵쿵 쿵쿵 이렇게. 그래갖고 다 내려왔는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관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자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쾅 부딪힐 때 충격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올라갔지. 올라가요. 뭐 엄마 울다 보니까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고 정신이 약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염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남자가 앞에서 직접 운전을 하더랍니다. 어이 살살이요. 부딪히지 않게. 에? 부딪히지 않게 살살이요. 에?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지금.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이 약간 좀 어리한 것 같다고. 뭐라고 그런 남자한테 속 썩다 죽느냐 말이오. 아무 소리 말고 기쁘게 에어로빅에서 버티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여자는 또 훌륭하냐? 안 그래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 1,000명의 여자한테 물어봤대. 1,000명의 여자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실 분 계세요? 그랬더니 95% 이상이 아니요. 어떤 여자는 친절하게 괄호 열고 미쳤어? 괄호 닫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천여 명 모인 곳에서 설교다 말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건 없지요?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끝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실 분 계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드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할머니 한 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할아버지 금슬이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답변이, 목사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가 미국의 덴버 연합집회를 갔는데 첫날 집회는 이제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다면 나중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다 말고 장소를 체육관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깜짝 놀래고 그놈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 시집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도 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미 만나가지고 수십 년을 길들여놨는데 언제 또 딴 남자 만나서 길들이냐는 거요. 차라리 이게 낫대. 길들은 것이. 이 두 분은 뭐 확 와 닿는 모양이야 얘기가. 지금 벌써 웃으시는 것이 이제 길들었다 이거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은 뭐가 잘했다고 동그라미냐? 롯은요, 비교적 여자 관계 깨끗합니다. 비교적. 롯이 뭐 장가를 여러 번 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안 그래. 롯은 부인 보고 뭐 누이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 또 할 수도 없는 게 그랬다간 찢겨 죽어 또 오빠 마누라한테. 자, 그러면 다윗. 다윗은 뭘 그렇게 훌륭하냐. 저 다윗은요, 또 웃기는 게 예쁜 여자만 보면 좀 지났으면 마누라 됐어요. 그냥. 가지고 뭐 자식이 몇 수십 명인지 모르고 자식끼리 간음을 나누나 살인을 나누나 구태탈 하니까 개판 5분 전이요. 그런 다윗은 왜 동그라미고 사울왕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울왕이. 자, 아벨은 뭐가 그렇게 훌륭하며 가인은 뭐가 그렇게 나쁜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이쪽에는 동그라미를 쳐주고 이쪽에는 가위표냐. 연구하다가 노벨상탈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 말해주면서도 해주기도 아까워요, 진짜. 여러분은 무언 복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네 사람과 이 네 사람, 계속해서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이 네 사람은 예배가 다른 사람, 예배가. 아멘. 구약으로 말하자면 단, 제사가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벨의 단이 하나님 앞에 열납됨으로 은혜를 받았어. 만약에 제가 볼 때 가인도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만 됐더라면, 다시 말하면 가인도 은혜만 받았더라면 가인은 가인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울도 내가 볼 때 은혜만 받았더라면 사울도 사울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예배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탄을 잘 쌓아 예배를 성공시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롯은 예배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예배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탄을 잘 쌓았으면 찬송가에도 지금까지도 야곱이 참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에서는 한 번도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열납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려거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 잃어버린 금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난다는 거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만나는 방법이 있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살면 주님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예배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 다섯 가지 요소.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 첫째, 기도죠. 둘째, 찬송이죠. 셋째, 말씀이죠. 넷째, 감사죠. 다섯째, 축복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주보에 나오는 거네. 맞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보에다 써놓고 평생 예배 드리는 동안 이렇게 하겠냔 말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살아야 된다?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살아야 돼. 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저 기도가 얼마나 다양한지.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가시면서 하나 주고 간 게 있다면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뭘 하나 주고 가셨다고? 기도.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풀어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뭘로 그를 살려냅니까? 기도로. 기도로. 기도로 살려내.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조카는 소돔고모라에서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각자가 예수 믿어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를 위해서 그는 또 딴 사람에게 전부 기도의 띠를 띄워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건 분명한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한 기도로 나의 구원은 완성됐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거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때 그냥 탁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한두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요. 평생을 예수를 안 믿다가 죽기 이틀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불러다가 저는 이제 집회 나왔고 그래서 부목사님 불러다가 침례 받고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당신과 애들 다 예수 믿거라. 그리고 나를 믿는 식으로 장례를 해달라. 그리고 이틀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구원받았어요. 가족 싹 구원해놓고. 그래서 어찌 이 가족이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임했어. 어떤 분은요, 슈컷 믿다가 또 죽을 때 안 믿는다고 죽은 사람이 있어도 그 희한해. 근데 이분은 평생을 안 믿다가 죽기 이틀 전에 그렇게 구원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봤더니요. 자식이 사남매인데 막내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걔가 가느다. 하단 구원의 향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피어 올렸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식구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딸의 기도를 들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을 다 구원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 형제들 다 구원받았어요? 말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기도했더라면 천국 갈 우리 부모님 혹 기도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은 없나요? 내가 기도했더라면 구원받을 부모, 형제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은 없느냐 말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